나마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허리 안 아프신 분 없으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대부분 예 허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예 한 번씩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요가를 예 계속 하게 되는데, 특히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요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요가는 예, 물리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셔서 요가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허리가 아프셔서 요통 때문에 좀 어떻게 줄여보자 하셔서 지금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요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간단하게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익숙한 동작들도 있으시고요, 또 새로운 동작도 있는데 예,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실 때는 예, 될 수 있으시면 안 쓰는 게 좋으세요. 예, 너무 아프신데 예, 운동으로 고쳐보겠다고 막 억지로 참고 하시지 마시고, 근육통이 심하게 있으시거나 뭐 디스크 증상이 심하게 있으시면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나아지시면 그때 같이 요가를 병행해 주시면 근력을 더 강화시키시면 됩니다. 너무 아파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실 때는 예, 동작을 될 수 있으시면 안 하시고 쉬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통에 도움이 되는 요가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준비 자세로 매트 위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뒤꿈치 당겨 오시고요.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무릎이 불편하시면 다리는 뻗고 진행하세요. 자, 우리 손목부터 가볍게 항상 털어주시고요. 자, 엄지손가락 말아서 주먹을 쥡니다. 주먹 쥔 손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안쪽으로도 돌려주셔서 손목 관절도 풀어줍니다. 자, 어깨와 팔꿈치는 움직이지 마시고 주먹 쥔 손 돌려주시고, 자, 주먹 쥔 손 풀어내셔서 다시 한번 손목 탈탈탈. 우리 두 손 엉덩이 옆에 두셔서 어깨도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한번 툴썩 떨굴게요. 툴썩. 다시 으쓱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자, 우리 두 손을 뒷짐지듯 등 뒤쪽 허리춤으로 보내봅니다. 자, 두 손을 좀 잡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손등을 포개셔서 뒷짐지듯 두셔도 되시고, 괜찮다면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잡아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신 채로 고개를 아래로 툭 떨궜다가 마시면서 위로, 다시 내쉬면서 아래로 고개 툭 떨구세요. 마시면서 앞목선을 길게 늘려주시고, 한 번 더 고개 아래로 떨궜다가 다시 위로 앞목선 길게. 자, 천천히 고개 정면 돌아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비틀듯 우리 오른 어깨 넘어 뒷벽을 보듯 고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는데, 어깨는 따라 돌아가지 않으세요. 어깨는 그대로 두시고 고개를 비틀듯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셨다가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이제 왼쪽으로 비틀듯 왼쪽 어깨 넘어 뒤를 보듯 멀리 보내세요. 자, 턱끝이 들리지 않도록 살짝 당겨 오시고,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비틀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왼쪽으로 비틀듯 고개 멀리 보내주세요. 자, 정면 돌아오셔서 아래로 툭 떨구시고요. 우리 뒷짐진 채로 팔을 뒤로 둔 채로 목 돌리기도 이어갈게요. 자,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돌려주시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으세요. 팔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리시는 게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으시는데, 천천히. 자, 목 근육, 어깨 근육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시면서 세 바퀴씩 크게 돌려주세요. 왼쪽으로도 크게 세 번 돌려주시면 고개 아래로 툭 떨구시고요. 자, 팔을 풀어서 무릎 위에 천천히 고개 들어 정면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척추 등을 펴내실 거고요. 우리 허리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마 자극과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가셔도 괜찮으니까. 자, 척추를 좌우로
왔다 갔다 어깨나 몸통이 아니라 네, 허리를 생각하시고 척추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부드럽게 풀어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척추로 원을 그려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자, 머릿속으로 척추를 상상하세요. 우리 맷돌 돌릴 때 맷돌 손잡이 생각하셔서 예, 그 부분을 척추라고 생각하셔서 돌려주듯 오른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예, 회전시켜 주시고요. 이제 왼쪽으로도 그렇게 돌려줍니다. 자, 허리를 돌리는 게 조금 예, 어색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어깨를 돌린다고 생각하셔서 뒤로 앞으로 네, 뒤로 보내실 때는 복부를 쏙 당겨 오셔서 자, 하체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네, 척추로 크게 원을 왼쪽으로도 그려주세요. 네, 정면 돌아오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오른 어깨를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낮춰보실 거예요. 상체를 비틀듯이 오른 어깨 바닥 쪽 오른 팔꿈치 쭉 뻗어서 고개는 뒷벽을 보세요. 왼쪽 어깨 넘어 뒷벽을 봅니다. 자,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기울이듯 낮춰보시고 마시면서 정면 돌아오셔서 이제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왼 팔꿈치 쭉 뻗어내세요. 자, 고개 돌려줍니다. 시선 뒷벽 보기까지. 자, 한 번씩 더 마시면서 상체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 어깨 바닥 쪽 고개 돌려서 뒷벽 보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왼쪽 어깨를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낮춰줍니다. 시선 뒷벽 보셨다가 천천히 상체 돌아오셔서 네, 다시 한번 우리 허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다리를 앞으로 이제 뻗어내세요. 자, 다리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앞으로 뻗어내셔서 자, 항상 무릎부터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고 또 쓱쓱쓱 문질러도 주세요. 자, 다리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툭툭툭 털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셔서 무릎이 조금 예, 편안해지셨으면 다시 뒤꿈치를 당겨 오셔서 우리 준비 자세로 반 가부좌 자세로 앉으셔서 이제 기지개를 크게 켜보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내세요. 깍지 껴내실 때는 항상 습관을 반대로 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깍지 낀 손 머리 위로 팔꿈치 귀 옆으로 길게 끌어올리셔서 우리 기지개 한번 활짝 켜내실 거예요. 자, 복부는 쏙 끌어당기셔서 네, 옆구리도 길게 자, 굽어있던 등이 쭉 펴질 수 있도록 척추 등이 길어질 수 있도록 기지개를 활짝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무릎과 엉덩이는 바닥으로 힘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네, 갈비뼈 사이사이 공간도 넓어지고 예, 척추 마디마디 또 길어질 수 있도록 앉은기 커지게 위로 쭉 힘을 살짝 풀어서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네, 앉은기 최고로 키워주세요. 위로 쭉쭉쭉쭉쭉. 네, 잘하셨습니다. 힘 풀어서 앞쪽으로 팔 가져오시고요. 깍지 풀어내셔서 두 손 다시 엉덩이 옆에 떨구셔서 어깨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다시 한번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자, 우리 손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요통에 가장 좋은 자세 예. 소 고양이 자세 이어갑니다. 자, 열 손가락 넓게 활짝 열어주시고요. 가운데 손가락 정도 11자 만들어줍니다. 골반 아래 무릎 두시고요. 발끝이나 발등 바닥에서 힘 주셔서 무릎 보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매트를 조금 접어서 예, 무릎 밑에 까셔도 괜찮으세요. 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우리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자세가 소고양이 자세세요. 자, 꼬리뼈는 뒷방향을 향하실 거고요. 네, 정수리는 앞방향 향하시고 복부는 당겨 오셔야 되세요. 자,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바닥 살짝 밀어내시고 시선 정면 보셔서 자, 복부는 바닥, 꼬리뼈는 이제 천정 방향으로 등을 조금 오목하게 만듭니다. 또 내 몸에
앞면을 길게 늘려서 소자세에 먼저 이어가세요. 가슴을 위로 살짝 끌어올리고 내쉽니다. 등을 말아냅니다. 이제 턱끝 당기셔서 배꼽을 바라보세요. 네, 복부가 홀쭉한지 확인하세요. 자, 손바닥으로는 바닥을 더 밀어서 견갑골 사이를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반복해봅니다.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복부 바닥, 가슴 열어서 소자세. 내쉽니다. 등을 말아서 고양이 자세,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다시 마시고 가슴 들어서 소자세,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내쉽니다. 자, 손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등을 높게 끌어올리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테이블 자세 등 평평하게 돌아오시면 이제 아기 자세로 내려갑니다. 자, 발등을 바닥에 엄지발가락은 살짝 모아두시고요. 무릎은 충분히 열어내세요. 무릎은 충분히 열어내셔서 자, 엉덩이 천천히 뒤꿈치로 가져갑니다. 자, 손 모양 본인이 편할 수 있게 주먹을 쥐셔서 이마를 올리셔도 되시고요. 손등을 포개셔서 이마 올리셔도 되시고 만세하듯 앞으로 뻗으셔서 이마 또는 엉덩이 옆에 손등을 두셔도 되세요. 본인이 편한 손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자,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쭉 내려낮추셔서 내 아래 허리를 길게, 척추를 길게 쭉 예, 신전시켜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괜찮다면 엉덩이는 조금 더 뒤꿈치 쪽으로 그리고 예, 네, 아픈 허리 쪽으로 호흡을 보낸다고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숨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어주시고 자, 돌아오실 때 손 바닥에 한 손 한 손 되짚으셔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두 무릎 모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무릎으로 선 자세를 가져가 보시는데 자,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아래 수건을 조금 까셔도 되시고요. 수술을 하셨거나 정말 힘드신 분은 예, 선 자세. 차려 자세로 선 자세로 가시면 되세요. 자, 괜찮으신 분은 우리 무릎을 바닥에 두시고 골반 넓이 정도로 띄워 두시고 자, 발의 모양은 편하게 하세요. 발끝 찍으셔도 되시고요. 바닥에 내려 두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끝이나 발등에 좀 힘을 주셔야지 무릎이 예, 온전히 체중이 다 실리지 않도록 발에도 좀 힘을 주세요. 자, 본인의 편한 발 모양 해 주시고 자, 손은 우리 이렇게 허리 뒤쪽에 되실 거예요. 허리춤에 이렇게 되시거나 또는 엉덩이 뒤쪽도 괜찮으세요. 본인이 예, 불편한 쪽에 이렇게 대주시고 팔꿈치는 뒤로 최대한 모아서 어깨를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세요. 자, 이 상태로 우리 이렇게 기울여서 뒤로 내려가 보시는데 자, 뒤로 기울여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명치를 앞으로 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복부가 아니라 명치, 복부는 살짝 당기시고 또는 가슴을 위로 더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많이 억지로 기울여 내려가려고 하시면 오히려 허리가 꺾여서 더 아프시거든요. 자, 손으로 허리 단단히 받쳐주시고 내 상체 가슴을 더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앞목선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고개도 살짝 들어서 천정을 보세요. 엉덩이도 단단히 조여지시고 괜찮다면 내 허벅지도 앞벽을 향해 골반과 치골도 좀 앞으로 쭉 밀어내셔서 시선 천정.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돌아오세요. 천천히 허리부터 세우시고 번쩍 들어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반복해 주시는데 자, 허리 뒤쪽 받쳐주시고 가슴을 더 위로 끌어올리고 허벅지 앞으로 시선은 가볍게 천정. 불편하면 정면 보세요. 가슴을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허리 뒤 단단히 받쳐줍니다. 골반, 치골뼈 앞으로, 명치 앞으로, 가슴은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천천히 상체, 고개 돌아오셔서 네, 손목 예,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손을 바닥에 짚으실 거고요. 이제 한 다리 한 다리 뻗어서 바닥에 엎드리세요. 천천히 엎드려줍니다. 자, 우리 손등을 포개셔서 손등 위에 이마를 올려둘게요. 자,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마 손등에 올려두시고 한 다리 한 다리 쭉쭉 뻗어서 골반 넓이로 발등을 바닥에 두세요. 자, 발등 바닥에 두신 채로 복부는 살짝 당겨 오셔서 매트 바닥에서 복부를 떨어뜨리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오른 무릎을 쭉 뻗어서 허벅지까지 바닥에서 떼서 들어 올려 보세요. 자, 발끝은 우리 골반에서 빠질 듯 다리를 쭉 뻗으세요. 뻗으신 상태로 무릎, 허벅지까지 들어 올려보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발등과 허벅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예, 들어 올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너무 많이 안 드셔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허벅지까지 바닥에서 좀 떼볼 수 있도록 무릎이 굽힌 상태가 아니라 펴진 상태로 다시 오른 다리 들어 올려보세요. 자, 발끝 멀리 허벅지까지 들어 올려서 유지.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발등 바닥에 닿으시면 오른 다리가 훨씬 길어진 느낌 드시죠? 왼 다리 바로 갑니다. 자, 복부 당기시고 왼 다리도 자, 발등과 허벅지 바닥에서 떼서 들어 올려보세요. 자, 힘드시면 조금만이라도 떼보세요. 자, 발끝 멀리 골반에서 내 다리가 빠질 듯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오셔서 허벅지 발등 바닥에 다시 갑니다. 자, 왼다리 허벅지 무릎 발등 들어 올리세요. 조금만 더 들어 올릴게요. 다리 쭉 뻗고 유지. 셋, 둘, 하나.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허벅지 발등 바닥.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허리가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 자, 두 손을 가슴 옆에 이마 바닥에 발끝을 찍고 우리 아기 자세로 올라옵니다. 자, 발등 바닥, 엉덩이 뒤꿈치로 오세요. 자, 이마 바닥에 두셔서 허리가 조금 뻐근하셨을 거예요. 그쪽으로 호흡을 보내줍니다. 무릎은 충분히 열어내시고 숨 마시고 아픈 허리 쪽으로 호흡을 보내세요. 아래허리 마시는 호흡에 부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한 번 더 허리로 숨 마시세요. 아래허리 부풀듯이 마시고 다시 내쉬어줍니다. 후. 자, 고개 살짝 드실 거고요. 한 손 한 손 짚어서 올라오겠습니다. 자, 손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네. 허벅지 위에 또는 예, 다리 편하게 앉으셔도 되세요. 예, 오셨으면 두 손을 엉덩이 옆에. 자, 우리 두 팔 천정 방향으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시선 손끝 내쉬면서 가슴 앞에 모아오세요. 다시 마시면서 위로 한번 쭉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옆으로 펼쳐 낮춥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위로 내쉽니다. 가슴 앞에 가져오세요. 네, 오늘 요통에 좋은 요가 동작 함께 해봤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예, 반복하셔서 허리 안 아프시도록 예, 요가 동작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